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반갑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마스터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만 38살이고요. 일부러 만 나이 적었습니다. 이제 마흔이라서. 네, 38살이고.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디자인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디자인 회사가 모두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취업을 못하고 소심한 선택이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한 7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은 이제 나와야 되겠죠. 퇴직을 했는데 신랑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커피숍을 한 1년 정도 했고, 커피숍을 하는 와중에 제가 애터미를 소개를 받아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 지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영리더스 클럽, 그리고 본사 세미나에 사회자 등으로 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애터미를 어떻게 다 각자의 상황에 만났을 것 같은데, 저는 애터미를 시어머니에게 화장품을 소개받으면서 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봤죠, 여러분들? 이쁜 며느리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사실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으로 애터미 소개를 받고 현재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 스토리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누구에게 애터미를 소개를 받으셨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받으셨겠죠? 네, 그분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로얄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김은혜 로얄마스터입니다. 네, 어떤 과정으로 아름 본부장님 시어머니에게 화장품을 전달되게 되었는지, 그거는 궁금하셔도 잠깐만 참으시고요. 앞서서 저도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82년생이라서 만으로 30대입니다. 지금 제 동생이 사기꾼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한국 나이로 41입니다. 어쨌든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39인데, 그래서 연봉 3천 이상 2030들의 모임인 애터미 영리더스 클럽 소속이고요. 만으로 30대까지만 소속될 수 있어요. 연봉이 3천 이상이면서.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과 수학 교육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 전까지는 학원 강사하고 과외를 한 8년 정도 했고요. 20살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적게 벌면 월 300, 많이 벌 때는 월1000 정도 벌었지만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면서 공부하고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삶에 지쳐갈 때쯤 안정적인 직장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조금 편하게 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잘살 줄만 알았던 핑크빛 미래가 막막한 현실로 다가왔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2013년부터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은 애터미 8년 9개월 차, 연봉 2억 이상 로열 리더스 클럽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세미나 사회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애터미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 역시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았겠죠. 친정 엄마가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사준 애터미 제품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세트씩 구매하면은 가격이 훨씬 쌌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엄마가 모든 제품을 친구에게 4세트씩 사주셨고, 사줬는데 싸구려 제품은 본인이 못 쓰시겠다면서 저보고 사용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썼어요. 썼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착한데 며칠 만에 마사지 샵을 다닐 때처럼 피부가 변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엄마한테도 이 제품을 권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이건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오지랖퍼예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권유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애터미 사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시작인데도 그걸 몰랐던 저는 난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만 했었습니다. 제품은 너무 좋았지만 사업엔 절대 관심이 없었던 이유 뭘까요? 뭐별 이유 없어요. 그냥 다단계라서. 다단계라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다들 다단계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이 자리까지 오기 망설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버느니 그냥 학교 선생하는 게 100번 낫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한다더니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다시 아름본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애터미, 스킨케어 6종으로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애터미 제품 쓰기 전에 다른 제품을 쓰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품이 뭔지 한번, 네,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많이 아시나요? 네, 에스트로더 갈색병이죠. 제가 애터미를 쓰기 전에 이렇게 갈색병을 썼었기 때문에, 안 썼던 거였거든요. 이 화장품이 어떤 건줄 알고, 감히 내 피부에, 그죠? 그래서 쓰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리지 못해서 쓰게 된 화장품이 제 피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변에 친구, 지인들이 저를 오랜만에 보고는, 너 얼굴에 뭐 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좋긴 좋은 거구나 하고 쓰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세트쯤 썼는데, 여러분들, 가격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까요? 네, 에스트로도 에센스 한 병의 가격이고요. 애터미 스킨케어 6종 세트의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에센스만 이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꿔도 하나 가격에 두 세트를 살 수가 있는 가격인 거예요. 저는 이미 가격을 알기 전에 애터미 제품에 제품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애터미 제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렇게 소비자를 시작했고요. 제가 제품을 바꿀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수입 화장품 가격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통관 금액과 그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이 이 당시에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뉴스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지금도 검색해보니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SBS 뉴스 자료인데 중간 사진을 보니까 제가 썼던 에스티로더 에센스 사진이 있네요. 이 사진이 판매가가 14만 5천 원인데 수입 원가가 3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있는 화장품이 4배 이상 뛰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광고비, 유통비로 빠진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화장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나니 애터미 화장품을 쓰는데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었던 스킨케어 6종을 한번 볼까요? 1세대 화장품이라고 해서 우리 쌩얼 100으로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지만, 이 케이스였으면 안 쓰고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시가 처음에 되었고, 처음 줄에 보시면 스킨케어 로션이 125ml였습니다. 그쵸? 근데 2세대, 3세대 디자인이 바뀌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스킨 로션이 125ml였던 게 135ml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토너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또 150까지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로션과 에센스, 또 아이크림도 늘어났죠. 여러분, 가격이 올랐을까요? 가격이 올랐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죠. 가격이 안 오르고 이렇게 용량이 늘어났다는 거. 세상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생필품들 쓰고 계실 텐데 용량을 늘려주는 회사가 있던가요?
없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고요. 이 화장품이 지금은 더 페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바뀌고 나니 디자인도 너무 예뻐졌고요. 이 케이스, 이 화장품이 또 디자인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의 더 페임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8만 8천 원, 그리고 4만 4천 PB로 지금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 외에, 그리고 초창기 화장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프리미엄 화장품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 제품이 프리미엄급으로 최고의 화장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종대왕상을 수상했잖아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상이 어떤 상인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한해 동안 특허 기술들을 모두 모아서 1등에게, 최고의 특허 기술에게 주는 상, 발명품에게 주는 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1등을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 제품이 받았다는 거. 올해 요 제품이 1등상을 받을 당시에 13만여 가지의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을만 뽑은 게 아니고요. 뭐 전자, 가전 혹은 뭐 모바일 분야 모든 분야 다 모여서 그 중에서 특허 기술상으로 1등을 받았다고 하니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라고 해서 IR 장려상 그리고 NEF 인증 마지막으로 특허 기술상까지 세 개의 트리플 크라운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장품이 지금 19만 8천 원에 하나 가격이 아니고 세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제품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담새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EGF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EGF를 네이버 지식에 검색을 해보면 피부 이식, 상처의 회복 촉진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으로 쓸때 많이 이제 EGF를 권하고 사용도 하고 있고요. 이 EGF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고급 화장품으로 취급하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EGF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타사에 EGF가 들어간 화장품이 얼마 정도 할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 여기 위에 있는 EGF 세럼 보면요. 식물성 EGF라고 해서 15mg입니다. 요 EGF도요. 세계 최초의 식물성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EGF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5mg에 19만 원. 그리고 밑에 제품 한번 볼까요? 얘는 세균성 EGF라고 해서 대장균 배양해서 추출한 제품인데 식물성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장균을 배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제품도 50ml에 10만 8천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유명한 제품이라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요. 그럼 애터미에는 EGF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 요 앰플 제품에 EGF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제품의 EGF는 스페인 제약회사의 제약 원료로 쓰이는 EGF를 수입해서 굉장히 고순도의 식물성 EGF라고 합니다. EGF가 들어가 있는데, EGF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지금 40ml거든요. 이 앰플이 40ml인데 39,800원이라는 거예요. 앞에 제품들 보셨죠? 18만원, 그리고 108,000원, 용량도 보셨죠? 같은 EGF라고 해도 애터미 제품이 굉장히 저렴한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분은 뭐 당연한 거겠죠? 요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면, 성분보다 팩트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주간의 놀라운 피부 변화에서 우리가 다 임상 실험을 마쳤거든요. 보시면은, 눈가 주름 개선, 그리고 보습 개선, 탄력 개선, 안면 리프팅 개선, 그리고 진피 침밀도 개선, 피부 톤까지 모든 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실험 결과에서 나왔고요. 아마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진피 침밀도 개선을 보시면요. 초록색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난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눈가 주름 개선도 보면요. 사용 전과 사용 후, 여기 눈가입니다, 눈가. 사용 4주 후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주름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제 시험 결과 보니 고른 피부결을 경험했다. 90%의 사람들이. 그리고 중간에 보면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이 있었음을 느꼈다. 그리고도 많죠. 이런 후기들이 있는데 보시면 모두 90% 이상, 뭐 86%가 최저네요. 100%까지 촉촉한 걸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시면 더 많이 똑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혹시 피부에 자극적인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서 무자극 인증을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더마테스트사 독일의 피부과학연구소거든요. 여기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자극 인증을 확실하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앰플 제품 우리 아이에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 꼬맹이가 지금 18개월이거든요. 18개월인데 침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독이 입 주변에 빨갛게 일어나는데 솔직히 세라데베 라인도 있는데 제가 앰플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냥 한 일주일이 안 돼서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좋긴 한데 화장품을 흡수를 잘 하려면 그죠. 케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화지가 깨끗해야지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이브닝 케어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네 가지 제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브닝 케어 딥 클렌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딥 클렌저는요. 말 그대로 깊게 클렌저를 해 주는 제품이고 메이크업을 화장을 지우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를 해서 영양을 줄수 있는 이중 효과를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케어해 준다고 적혀 있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폼 클렌저. 네, 모공의 노폐물을 깨끗이 치워주는데, 클렌저는 이중 세안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딥 클렌저로 한번 세안을 하고, 그리고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터미 폼 클렌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베타글루칸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습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신 후에, 많이 피부가 당긴다는 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많이 당기셨다면, 애터미 폼 클렌징 쓰시면, 우리가 세안을 끝내고 화장대로 가는 데까지 시간 있죠.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그거를 못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링 젤입니다. 묵은 각질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필링 젤은 필링을 하는 그런 알갱이가 없거든요. 젤 타입이고요. 젤 타입을 피부에 도포해 두시고 물기가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밖에 나오셔서 거실에서 기다려 주시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얘가 이제 묽게 변하면서 각질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번 문질러 보시면 때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게 모두 각질이 아닌 놀라지는 마시고요. 제품과 함께 각질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피로프 마스크팩입니다. 모공을 조여주고 펌잉 케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탄력을 주고 리프팅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피로프 마스크팩을 바르기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앳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그 6종을 다 바르고 듬뿍 바르고 피로프 마스크팩을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팩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팩을 바를 때는 여러분 내 피부색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서부터 위로 떼어내면 되고요. 요 팩이 다 말랐을 경우에 종이짝처럼 이렇게 바짝 마르지 않고 실리콘처럼 고무 타입으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기에 그냥 넣어버리면 살 녹아버리거든요. 그 말은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는 뭐 피부가 좀 튼튼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써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혹은 내 피부는 너무 예민한 피부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쓰지 마시고 한 3, 4일에 한번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깨끗한 피부를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 제품이 4종이 한 세트로 구매하시면 32,000원에 만피비, 그리고 한개 낱개 가격은 8,000원에 2,500피비입니다. 제가 요거 하나 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설아스의 옥용팩이라고 하는 팩인데, 이 팩이 피로프 마스크 팩, 애터미의 제품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파트너님들이 그걸 딱 집어내셨더라고요. 저 보니까요, 전 성분을 비교해 보니, 애터미 피로프 마스크 팩과 옥용팩의 첫 번째, 전 성분이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정제수, 폴리비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빨갛게 네모칸에 놓은 것들이 같은 성분입니다. 보니 많은 부분이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두 제품이. 근데 가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옥용팩이 150ml인데요. 43,200원이네요. 앞전에 제가 한 개당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뭐 쓰시겠어요? 제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쓰던 분이 애터미 제품을 알았다면 화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제가 비교를 해드렸으니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휘모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휘모임은 원자력연구원에서 8년의 국책연구로 완성된 제품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누적 매출이요 1조 7천억 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직 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떤 제품이냐 보시면 당귀, 천궁, 백작약 요세 가지 주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 가지 주성분을 새로 재조합해서 재구성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 복합 조성물로 네, 구분이 되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해모임을 드시면 어디가 좋냐 설명을 드리면요. NK세를 활성화시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요즘에 나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죠.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침투했다. 그러면 이내 몸에서 NK셀이 찾아내고, 이 세포 나쁜 세포다고 자기 스스로 그 나쁜 세포를 죽입니다. 그게 NK셀이거든요. 근데 이 NK셀을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면 내 몸에 이 특공대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튼튼하게 해준 역할이 바로 해모임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면역을 높여야 되고, 면역력에 대한 내용들이 TV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면역력을 잘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모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의 4개 국가의 특허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해모임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오고 있는데, 애터미 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18개의 지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 네, 이 8개의 지역에서 해모임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판매가 그냥 되고 있을까요? 아주 잘 되고 있고 매출도 자꾸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해모임을요, 이렇게 요즘에 해홍당차로에서 많이 타 먹거든요. 해모임과 홍삼단과 사진에 보이시죠? 그리고 유기미네랄 원당을 함께 타서 따뜻하게 먹으니 저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에 좋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꼬맹이가 18개월이거든요. 해모임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먹냐면은 그냥 뜯어서만 주면요. 손을 이렇게 쪼물쪼물하면서 스스로 짜서 먹어요. 그래서 아무 제가 손은 안 대도 그 요즘엔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일부러 좀 제가 더 먹고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강은 저희 가족은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드셔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헤이몬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창기 1세대 화장품처럼 처음에 20ml에 30호의 한 박스였습니다. 30호 한 박스던 게 지금은 60호의 한 박스로 변했죠.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고요. 보이시나요? 4세트의 가격은 똑같지만 1세트의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착한 회사라는 거. 네, 지금 1세트 가격은 84,000원이고 PB는 42,000 PB고요. 그리고 4세트 구매하시면 306,000원에 153,000 PB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헤이몬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은 애터미몰에서 지금 구매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애터미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헤어바디는 콜마 베네치에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제품들은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식품도 있고요. 홍삼단도 있고 진영식품. 우리가 김 가지고 오는 회사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협력업체로서 함께 애터미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은 아자몰이라는 곳에서 책 교보문고 있죠. 네, 교보문고와 연계되어서 책을 구매하더라도 애터미 PB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아자콘이라고 있습니다. 아자콘 알죠? 기프트콘. 네, 커피 같은 거 사서 선물로 줄 때 혹은 케이크 선물로 줄 때 이렇게 기프트콘 사서 주면 나는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사주면서 PB를 받을 수 있는 거. 야놀자도 있어서요. 여러분 제주도 숙박을 하시거나 하실 때 아자몰로 들어가시면은 또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아자몰도 오픈되어 있고요. 이렇게 애터미 제품은요. 제가 앞전에 화장품과 이브니 케어 그리고 헤모엠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품들 반품률 한번 보시겠어요? 반품이 거의 업계 최저죠. 여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애터미입니다. 0.24%의 반품률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무료 반품 다 되죠. 네, 교환 반품 다 됩니다. 되는데도 0.24%. 업계 최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CCM 인증도 받았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2021년에 네, 2년마다 지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 다시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CCM 인증을 어떤 회사에서 받고 있나 봤더니 다단계 업계에서는 최초고요. 그리고 주변의 기업들을 보니 롯데 계열사, 신세계 계열사에서 지금 이렇게 CCM 인증을 받고 있다는 거. 근데 저기가 터미는 받고 있다는 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10년 애터미 매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 매출을 자세히 안 보더라도요. 아주 계단이 예쁘게 그려져 있죠.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1조 800억 원 했죠. 그리고 2020년 글로벌 통합 매출은 1조 9천억 원까지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으니 10년 넘게 성장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애터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우리 인원을 보면요. 한국의 다단계 판매 업종의 매출 추이를 보니 2019년보다 2020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프를 보면.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과 2020년.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떨어지는데 애터미는 성장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이 잘하고 있는데 애터미는 글로벌로 나가 있습니다. 원서번 거 아시죠? 지금 현재 22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한국 별도로 여기 보시면 캐나다부터 해서 저기 밑에 뉴질랜드 법인까지 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또 독일도 오픈 예정이고 브라질 등 몽골 오픈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해마다 애터미는 한 3개에서 4개의 나라에 법인이 오픈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큰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수출의 탑까지 수상을 하고 있다는 거. 2021년에 3억 불 수출의 탑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13개의 기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업이 있을 텐데 그중에 애터미가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이것 또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라 22개 나라 외에도요. 지금 소비자 회원으로 회원 가입 가능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이죠. 이것 또한 주변에 어느 나라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회원가입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박스 더미에 네, 쌓여져 있죠.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한 2, 3년이 지나서 언니들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애터미를 호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택배 기사 일을 했었고 고객센터 일을 했었죠. 근데 제 표정 보이시나요? 조금 촌스럽지만 아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애터미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고생스럽지만 오픈이 되어버리면 저는 이 일을 모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호주가 오픈한 지 3년쯤 되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글로벌로 또한 이런 비전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오픈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각자 사비를 들여서 네, 날라와서 세미나도 보고 콜마 견학도 하고 이런 일들을 네,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모두 리더가 되어서 애터미를 호주에서 많이 지금 진행을 잘 하고 계시겠죠. 저는요, 애터미를 시작을 하는데 애터미 스킨케어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말 별거 아니게 시작이 되었죠. 그냥 화장품 하나 써보는 걸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큰 애터미 비전이 아닐까 싶거든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어마무시한 글로벌 사업가가 되었죠. 제가 어떻게 해외에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지금 열심히 더 1억 이상, 뭐 2억, 3억 열심히 성공자의 길로 저도 지금도 성공했지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저보다 억대 더 연봉을 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터미를 시작하셔서 정말 어떻게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은혜 로얄마스터님 애터미 이야기 들어볼까요? 김은혜 로얄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름 본부장님 얘기 잘 들어보셨죠? 최아름 본부장님, 위치 바뀌어서, 최아름 본부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품 진짜 좋은 것 같죠, 애터미. 회사도 정말 좋죠. 저도 처음에는 제품은 좋아서 쓰지만 사업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로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월급을 받는 일 중에서는 저나 남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영업도 알아보고 또 제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알아봤지만 딱 이거다! 그럴 일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수입을 늘릴 수가 없다면 아이를 맡기고 둘 다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을 떠나서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엄마는 기승전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나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애터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3년간 나는 애터미 안 해, 애터미 안 해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어차피 할 만한 거 없는데 확실한 비전도 없는데 뭐 밑져야 본다는데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3년 만에 든 거예요. 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엄마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애터미를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책과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투자할 돈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저는 그때부터 애터미가 아니라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할까? 이제 그걸 알아봅니다. 그런데 결국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 이유, 제가 본 애터미의 비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최아름 본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사실 애터미 마케팅 플랜 같은 경우 제품 회사 마케팅 플랜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회사를 알아보려면. 근데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제가 알아도 어떻게 수당이 정말 들어올까 안 받아봤으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봤던 비전이 바로 이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저희가 7단계의 직급이 있는데 각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선물을 줘요. 그런데 두 번째 직급부터는요, 선물하고 현금 보너스가 같이 지급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100만원, 세 번째 직급인 샤롯로즈 마스터는 200만원, 스타 마스터는 1000만원, 로얄 마스터는 5000만원. 제가 로얄 마스터니까 거기까지 받아봤겠죠? 전 받아봤어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는 3억,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는 10억을 주는데, 저희 부부가 맨 처음으로 애터미를 알아봤을 당시 임페리얼 마스터는 없었고요. 2013년 1월 첫 번째 크라운 마스터가 탄생을 했는데 3억이 지급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분이 얼마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결혼을 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길이 안 보여서 남편이랑 5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로또를 했거든요. 근데 로또를 5천원 이상 당첨이 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로또를 한 우리 부부와 6년 동안 미친 듯이 애터미에 투자해서 3억을 받은 그 크라운 마스터를 보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 5년 동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3억을 받은 크라운 마스터님이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열심히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됐으면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도 있겠다. 10년 동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이제 10억을 주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받는 보너스만 13억 6,3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적금해도요, 10년 동안 13억 6,000만 원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되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적금 붓는 것보다 더 나은 거네? 그럼 나는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돼서 모든 빚을 다 갚고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당이 6만 원이 들어오든 50만 원이 들어오든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는 10년에 13억 6,300만 원을 받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아직 10억은 받지도 않았어요. 3억도 못 받았어. 5천만 원까지만 받아봤는데 이미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아까 워렌 버핏이 말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 바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입니다. 전 그걸 이루었어요. 저는요, 애터미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앞서 제품 소개를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저 역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였어요. 3년간 애터미가 싫어서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항상 썼어요. 애터미 회사는 너무 싫어. 근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그렇게 싫다고 욕하면서도 애터미 제품을 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세미나를 딱 듣는데 다단계든 10단계든 사람들은 제품이 좋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애터미 말고 다른 네트워크 제품을 저는 많이 접해봤는데 애터미만큼의 매력적인 아이템의 제품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만큼의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애터미밖에 없다고 제 스스로 나름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회사 제품을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써봤는데. 또한 마케팅 플랜을 살펴보면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시스템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트 체인지만 시키면 되겠다.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소비자가 생긴다면 몇 년이 걸릴지라도 결국 나만 꾸준히 한다면 파이프라인은 완성이 되겠네. 저는 이런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 감고 칫솔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애터미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이만 닦을 수 있고 세수만 하고 머리만 감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애터미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인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아름 본부장이 시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화장품은 시댁이 참 만만하진 않죠. 어려운 관계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살고 있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이미 인맥을 다 달아놨어. 내 밑에 달아놓은 게 아니라 내 밑에도 달아놨지만 대구 인맥을 다 저랑 상관없는 형제 라인에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소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 비전을 보고 미쳐서 원래는 어려운 시댁인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맨날 사람을 저를 소개해달라고 쫄랐어요. 너무 사람을 소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바로 최아름 본부장님이 아니라 최아름 본부장님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들끼리 친구. 그래서 제가 전달한 제품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 친구한테 전달이 되었고 그 친구분은 며느리한테 선물을 한 거죠. 애터미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받은 최아름 본부장님의 친언니와 사촌언니들이 호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호주에 계신 국장님 들어와 계시네. 억대 연봉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 제가 최아름 본부장님이 운영하는 그때는 이제 최아름 본부장이 아니라 최아름 사장님이었지. 커피숍 사장님. 그 커피숍에 주구장창 갔었던 거예요. 저 나름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주를 뚫자. 이런 목적으로 커피숍을 주구장창 몇 개월을 갔어요. 그렇게 제품이 호주까지 전달이 되었고요. 현재로서 호주 애터미 법인의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물론 지금 호주 사업자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물론 그 호주 매출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아름 본부장님도 깔고 있죠. 왜냐면 저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고 제 밑에 최아름 본부장님 있고 그 밑에 호주 사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최아름 본부장님이 공동으로 호주 매출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비밀입니다. 최아름 본부장님 밑에서 호주가 나왔고 그래서 저와 최아름 본부장님 그리고 제 상위 스폰서님 모두에게 그 호주 매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줄 마케팅인 바이너리에서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곳은 애터미가 유일해요. 그렇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글로벌로 연결된다는 비전 와 닿으시나요? 글로벌 원 마케팅인데도 없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보고 난 무조건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다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대략적인 특징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꼭 초대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마케팅 플랜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 긍정의 원더우먼 유튜브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마케팅 플랜 편이 따로 있어요. 그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초대하신 분들은 파트너님께 마케팅 플랜 꼭 안내를 해주세요. 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소개를 받아나가서 글로벌 사업이 펼쳐졌고 인맥은 많지 않았지만 애터미를 쓰고 사업성을 알아볼 사람은 이 세상에 전 널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00명한테 말하면 99명이 거절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맥이 없던 저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마다 애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8년 반이 넘게 지나갔고요. 그 결과가 이 수입 그래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일이지만 한 명, 두 명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점점 함께하는 일이 되면서 이제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완벽한 시스템 소득을 구축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불황이었다고요?
저는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건 이 애터미가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제품력과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 시스템으로, 이런 애터미의 시스템으로 저는 꿈을 이루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제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6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을 거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받게 될 때까지 저 애터미는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물 장사를 하는데 술 말고요. 물 진짜 물 장사를 하는데 호수에서 물을 길어서 마을에 파는 사람이 있고 파이프라인을 호수에서부터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할 때까지는 돈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파이프라인 사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다친 허리가 안 좋았던 남편.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출산 후에 일에 제약이 있었던 상황에서 몸과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은 계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저는 파이프라인 사업인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애터미라는 탄탄한 회사에 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현재 월 2천만 원 이상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는 월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파이프라인의 완성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어제 검색한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 12일이네요. 오늘 검색한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어제 자정 넘어서라서 그런가 봐요.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수당 내역에서 1년을 검색한 겁니다. 제 연봉이겠죠? 2억 6천만 원. 실수령액이에요. 그런데 세 전으로 계산을, 저희가 3.3% 세금 떼고 나오거든요. 그럼 세금 전으로 계산하면 2억 7천만 원. 보통 회사에서 연봉 따질 때 세금 전으로 계산하잖아요. 2억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제 연봉입니다. 안타깝게도 3억을 못 찍었네요. 어쨌든, 올해는, 2022년에는 3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연봉 2억, 3억 되시는 분들 몇 명이나 계세요? 저는요, 제 주변에 애터미 하는 사람 빼곤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 연봉 1억짜리는 좀 있는데 2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아요. 죄다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다 애터미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연봉 2, 3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애터미를 통한 억대 연봉자가 다섯 코드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보다 도구가 중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평범하게 살았던 저희 가족들 중 7년, 8년 전에 애터미를 도구로 바꾼 분들은 모두 억대 연봉자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루에 70, 80만 원씩 저절로 돈이 생기는 삶. 그런 삶이 어떤지 잠깐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집이에요. 뭐냐면은요. 저희 아파트가 1500세대가 넘는데 그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딱한채 있는 5층 필로티예요. 필로티가 뭔지 아시죠? 밑에 층이 없는. 보통 2층 필로티가 많은데 5층 필로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18개 동 중에 저희 동만 그리고 54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54평 5층 필로티에서 살고 있어요.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몰랐는데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체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1층은 싫고 2층도 좀 어둡고 막 찾다가 여기 5층 필로티가 있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또 남편이 조경이 저희 아파트가 조경이 되게 좋아요. 1층에 차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저희 동 앞에만 다른 동엔 차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 동 앞에는 중앙 정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경이 멋진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사실 이사 날짜가 4개월이 남았음에도 미리 집을 샀습니다. 왜냐면은 5층 필로티가 딱한 채밖에 없는데 팔릴 수가 있잖아요. 미리 계약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 뭐 진짜인진 모르겠는데 이사 와보고 나니까 막 다들 명품 아파트에 이사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 부심이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어쨌든 저희 부부도 또 아이들도 집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 집을 좀 플렉스 해봤습니다. 차를 좀 플렉스 해볼까요? 네, 저희 집에 운전하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근데 차가 세 대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미니 쿠퍼. 이제 요거는 올해나 내년쯤 제네시스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요 빨간색 지프가 제 차인데 얘를 사놓고 코로나가 터져서 얘 산지 지금 2년 넘었는데 6,000km밖에 안 타더라고요. 운전할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미니 쿠퍼는 제가 스타마스터 승급하고 나서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차는 쏘나타였는데 그거를 제네시스나 벤츠로 바꾸려고 했을 때 쌍둥이가 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세 명을 태울 수 있는 차는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쏘나타를 카니발로 바꿨고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온 뒤에 집 뒤에 지프 매장이 있었는데 사실 대구에서는 이렇게 카니발을 끌고 다니도 불편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천안에는 이렇게 좁은 도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몇번 긁어먹었어요. 그래서 아나 카니발을 못 끌고 다니겠다. 이제 저희가 장거리를 갈 때는 보통 미니가 연비가 좋아서 미니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장거리를 끌고 나가면 제가 막 카니발 끌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지프 매장에 이쁜 차가 하나 있더라. 나 그거 사주라. 빨간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차가 지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가족이 단체로 움직일 때만 사용을 하고요. 뭐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것보다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따라올 때 삶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여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 카니발 불편하니까 차한대 사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자랑을 좀 해볼까요? 로얄마스터가 되면은요, 프로모션으로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서 유럽 크루즈 여행권이 4매가 나오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여행권을 안 주고 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코로나 전에 로얄마스터로 먼저 승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서서 억대 연봉자가 몇명 있는지 물어봤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가족들 억대 연봉자가 많다고. 근데 그 중에 연봉이 가장 센 분이 저희 60대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보다 먼저 로얄마스터 승급을 하셨고요. 그때 크루즈 여행권 4매를 선물을 받았는데 엄마가 로얄마스터 승급을 하시면서 크루즈 여행 가실 때 동생 부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네가 돼서 가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을 안 데려가고 동생네 부부를 데려갔는데 여기 동생 부부랑 그때는 동생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 한명 데리고 크루즈 여행 갔다는데 저는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여행권을 못 받았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어차피 크라운을 가도 크루즈 여행권이 나오고요. 임페리얼을 가도 나오기 때문에 여행지는 좀 다르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크루즈 여행 가가지고 파티복 입고 이렇게 상류층의 삶을 언제 누려볼까요? 이렇게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구경을 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애터미가 가문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범한 주부였던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학교 선생하다 집에서 애 키우던 육아맘이었던 저도 과외 선생하던 사촌 언니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촌 언니도 공무원이었던 엄마 친구도 꽃집을 하던 동갑내기 친구도 누구나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저는 바로 애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요, 현금 10억을 떠다 주죠. 현재 애터미에는요, 이제 10번째 임페리얼이 12월에 탄생을 해서요, 이제 뭐 1월이나 2월쯤 승급식을 할것 같은데, 10명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모두 선물로 이 10억을 받았어요. 저의 최종 목표는 이 10억을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것이고, 그날이 제가 은퇴하는 날이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파트너 사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 모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실제로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매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현재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매출 규모인데요. 제가 PB를 매출로 환상을 했는데, 사실 PB가, 아예 뭐 고등어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건 50%예요. 제가 평균적으로, 1PB를 3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고등어 사 먹이시는 분, 뭐, 허니버터칩 사 먹으시는 분도 있고, 엡솔루트 쓰시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해서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1PB를 3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30% 정도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좌, 합계, 이제 저의 매출은, 하루, 이제, PB를, 15일 매출,
저의 15일 매출을 따지니까 PB로 3억 5천 PB. 약 10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20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20억의 물건을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한 월 21억 정도, 제 매출은 월 21억 정도예요. 그러면 저의 연매출, 내 사나이, 연매출은 250억 정도. 저 25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CEO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임페리얼님은, 제 임페리얼님 매출을 계산해봤는데, 이분은 하루 매출 금액이 약 45억. 월 매출이 1,350억. 그럼 연매출은 1조 6,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출이, 사실 이게요, 제가 작년에 뽑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증가하세요. 하지만 임페리얼님의 월 수입은 2억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의 상한선이고, 이 계속 늘어나는 매출만큼 위에서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의 엔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마트 매출을 보면은요, 이게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까지 포함 연매출인데 19조. 아까 제가 임페리얼님 매출이 얼만큼이라고 했죠? 임페리얼님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거랑 계산을 해보니까 이마트 이게 전체 매출이에요. 임페리얼님이 이마트 하나, 이마트 매장 한 채 갖고 있는 매출하고 맞먹더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자, 제 직업에 대해서, 애텀이라는 잡에 대해서 좀 플렉스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호주 오픈식 때인데, 사실 이때는 뭐 처음 호주에 갔던 건 아니고 오픈하기 전부터 호주 후원을 하다가 이제 오픈식에는 아까 강의를 했던 최아름 본부장님하고 또 최아름 본부장님 딸내미랑 우리 아들내미랑 저희 남편, 엄마 뭐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호주를 갔을 때 후원하러, 제 돈으로.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내가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동남아나 가봤지 언제 호주를 가봤을까.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호주만 몇 번을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한 번째 넘어서 갔을 때는 공항에서 따로 불러내서 검사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들어오니까 뭐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 직업이 뭐냐고 막 물어보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I don't know 이러면서 그때 최아름 본부장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픈식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 갔었고 여기 오픈식에서 같이 있는 둘이 동갑이에요. 우리 아들이랑 최아름 본부장님 딸이 동갑이라서 둘이 같이 놀고 있는 호주 동물원도 가보고 그래서 여행이 곧 1인 사업이고 노는 게 곧 1인 게 애터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나도 50평대 살고 있는데 나도 그 정도 살고 있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뭐 잘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지금 지자랑하려고 불렀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바로 제가 원했던 제 삶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해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엄청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린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처럼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정에서부터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 역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부부가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항상 행복하고 자, 여러분이 현재 부자이든 가난하든 평범하든 만약에 삶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게 돈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돈은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돈도 막 시간을 써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무엇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전 애텀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더 나은 만족스러운 삶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은요 애텀이 하세요가 아니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으로는 애터미의 1%도 알수 없어요. 두 달, 세달 정도 내 인생에, 두 달, 세달 정도 내 인생의 희망과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해서 애터미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는 건 오늘 여러분들 초대를 하신 분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죠. 나의 미래의 희망의 사닥다리가 될 애터미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되고 은혜 넘치는 2022년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